우크라이나 전쟁 우려에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메리츠 금융 지주와 메리츠 화재, 대한제강 등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종목들은 업종 내에서 나홀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는 5.24% 오른 4만 150원에 장을 마쳤고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도 각각 3.29%,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그제 장 마감 이후에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를 통해서 각각 1천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강도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발표 영향으로 어제 5.85%가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철강 업종 역시 대부분 약세를 보이며 1%대의 하락세를 보여 대한제강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화학 등 주요 국내 산업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내 최대 산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 특수가스의 대표적인 공급처입니다. 네온 등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의 50% 정도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 쓰고 있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도 전체 수입 물량의 24%가 러시아산입니다. 자, 이런 물량의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면 반도체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도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프타 필요 물량의 8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데 전체 수입 물량의 24%는 러시아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입하기 어렵게 되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결국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기업결합심사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선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관련 해외 주요국의 심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베트남, 대만 등 8개국이 심사를 완료했고요.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TF 내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각 처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이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의 공정가치를 재평가한 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각 비율은 대동소이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은 40%가량 내려잡았고 신한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35%와 30%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돼 거래 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횡령 사건과 재무구조 악화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돼 상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 최대 자전거 기업 삼천리 자전거 주가가 이달 들어서 17% 상승을 했습니다. 고유가 국면인데다 배달 시장의 성장, 전용도로 확대 공약까지 자전거주의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시장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자전거주 알톤 스포츠는 어제는 소폭 내렸지만 이달 들어서 7.49% 올랐습니다. 신한 금융투자는 삼천리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 매출 비중이 2022년 20%에 육박할 것이라며 특히 배달 라이더 증가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지자 전문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걷기나 퀵보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 알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와중에 안전사고 우려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전기 자전거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OCI가 1461억 원 규모의 부광약품 주식 취득으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제약 바이오 사업에 뛰어듭니다. OCI는 어제 부광약품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약 773만 주를 취득하기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OCI는 부광약품 주식의 약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신제품의 개발과 투자 의사 결정, 대규모 차입 등 중요한 경영상 판단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공동 경영의 발판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양사는 2018년에 공동 설립한 합작사 비에노 바이오를 통해 공동 경영 관리와 투자 협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OCI는 부광약품이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높은 미래 성장 가치를 확인했다고 주식 인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최근 들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속에서 좀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는 이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제 좀 진정되어 가던 이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 거래를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우리 증시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 미 러시아가 이제 관련 이슈 관련하여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소식 등의 뭐 유럽 증시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이 전면적인 전쟁으로의 돌입이라기보다는 이 과거 사례로 본다면 이 크림반도 이슈와 좀 유사한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간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그래도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시장 투자자들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내성이 계속적으로 좀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종목별 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 등에 따라서 뭐 에너지, 식료품, 뭐 가스 관련주, 방산주 등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보였던 모습이었지만 일단 최근 시장에서는 이 폴더블 관련주와 이 엔터 업종을 좀 특징 업종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거래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 폴더블 관련주들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이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2026년도에는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약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최근 관련주들 가운데 세경 하이테크도 전일 공시를 통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또 파인테크닉스 역시도 지난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 등은 이 폴더블 관련주들의 호실적 또 향후 성장성 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올해 이 폴더블 폰 출하량을 두 배가량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 등도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올해도 호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등의 뭐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 KH바텍 등 이 폴더블 폰 관련주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터 업종도 지난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제 부각된 이슈이긴 하지만 이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등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 또 거기에 우리 컨텐츠 경쟁력 부각 등에 따른 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런 경쟁력 역시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과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 업종이다라는 점 등도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요인 등에 지난 거래일 좀 호실적을 발표한 뭐 하이브, 저에프 엔터테인먼트, SM 등의 주가 강세가 최근 들어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정학적 위기 부각 속에 종목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뭐 폴더블폰 관련주 관심 기울여보자 말씀을 드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대표적인 종목 파인테크닉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폴더블폰 관련 모멘텀에서 대장주로 꼽혀지고 있는 이 파인테크닉스 이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대표주 가운데 하나인데 작년도 호실적으로 증명된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1,700만 대까지 폴더블폰 출하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러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생산량 증대 기대감 또 더불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뭐 앞서도 폴더블폰 관련주 강세를 언급을 드렸지만 이 폴더블 관련주 내에서는 좀 사선호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앞서 파인테크닉스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경 하이테크 그제 공시에서 뭐 영업이익 174억 원으로 그 전년도 대비 765% 증가를 했다라는 점 또 그렇다는 점은 올해 실적 역시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올해 영업이익 약 350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 약 2,800억 수준이다라는 점은 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하락 이후에 반등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수혜 기대감 등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수혜주 예상 기업인 파인테크닉스와 세경 하이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